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 포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니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호세아서 5장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있는 그들은 형제국이고 또 서로 왕실이 사돈관계를 맺는 일들도 적지 않게 있었지만 열강 앞에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열강의 이합집산에 따라서 그들이 등을 지고 또 전쟁을 벌이는 그런 위기에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아하스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만났을 때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입니다.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므나헴이 함께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하는. 왜냐하면 이 아람도 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아수르의 눈치를 보았는데 아수르가 잠깐 동쪽의 정벌에 치중하는 동안에 조공이 무거우니까 아수르의 등을 지고 뭔가 반 아수르 전선을 펼쳐서 그들이 조공을 내는 일을 줄여볼까 얄팍한 생각이죠. 독립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공을 내는 것이 무거우니까 아마 조공이 적었다면 그들은 기꺼이 아수르의 것들을 다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 있으려 하는데 덕을 보려고 할 텐데 그런데 조공이 무거우니까 그들이 어떻게인가 이것을 피해보고자 반 아수르 정선을 펴는 거죠. 그런데 유다 왕 아하스는 그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징조를 구해라 그리고 좀 조용히 있어라 그렇게 두려워하고 나대지 말고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오히려 원조를 청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수르가 군대를 돌이켜서 다시 이쪽을 정벌할 건데 지금 당장 그 아주 얄얄한 나라들끼리 서로 동맹을 맺고 반 아수르 전선을 펴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함께 연합해서 유다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동족상잔, 형제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참 여러 가지를 합니다. 여러 가지를 하고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됩니다. 근심과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인데 그 가정 안에 이런저런 일이 있는 걸 두고 걱정과 근심이 끝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 그럴 거면 가정이 없었으면 될 일이요, 자식 낳지 않았으면 될 일이요, 결혼하지 않았으면 될 일이요, 또 나아가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될 일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인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야 우리가 이를 깨닫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배역이라는 것,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삶이 결국은 바로 이 부르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먹고 살 일 걱정 없고, 병들 일도 아플 일도 없고, 근심과 또 여러 가지 세상 일도 없다면, 예, 우리들의 삶은 뭐예요? 로봇 건전지 같은 거예요? 배터리? 배터리. 뭐 배터리는 수명 떨어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배터리로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가끔 보면 이 나사 못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데 안 빠지는 거 본 적 있죠. 그리고 하도 이렇게 튼튼하고 빡빡해서 이게 잘 빠지지도 않아요. 그냥 놔두면 몇십 년이고 그냥 갈 거예요. 야, 인생이 이러면 좋겠다. 아무 손도 안 타고 돌볼 일도 없이 그냥 그대로 가다가 잊혀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삶에 대해서 고통이라 말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이야기죠.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표현해야 될 겁니다. 걱정, 근심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게 옳지는 않습니다. 가족을 두고 걱정이다, 근심이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저는 그래서 기도 제목, 기도거리라는 말이 표현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뭐 먹을거리, 반찬거리,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두통거리, 걱정거리처럼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죠. 예. 뭐 신앙적으로 용하신 분들, 요즘은 좀 없지만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디 다른 데서 오는 강사들이나 뭐 선교사님들이나, 선교사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만만하게 선교사라는 직함이 달려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냥 돌아다니면 선교사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가서 또 가정마다 들어가면 요즘 무슨 문제 없어요? 문제라고 부르는 것들이 없는 사람이 없죠. 굳이 문제라고 불러야 된다면요. 누가 저보고 문제 없으세요? 물어본다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식의 문제를 한 100가지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제가 먹는 약에 따라 병을 한 서너 가지 얘기할 수 있겠고요. 50 이상이 되면 아침에 일어나면 꼭 두 군데가 아프다고 그러죠. 그렇다면 저는 한 서너 군데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식이 결혼 안 한 자식이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 문제가 있을 거고요. 부모님은 소천하셨지만 형제들이 있으니까 또 얘기할 수 있고, 한 뭐 100가지 교회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고통과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어머니 학교인가 할 때 영국에서 오신 자매님이 뭐 누구하고 우리 교인하고 얘기하다가 여기도 이민교회의 아픔이 있군요. 제가 정색하고 노노, 우리 교회에서 안 쓰는 말입니다. 이민교회 아픔, 우리는 이민교회도 아니거니와 이민교회 아픔 같은 거는 모릅니다. 누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예. 그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빛되고 등대된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서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늘 모여서 기도거리, 기도의 문제거리를 우리는 찾고 있지 않습니다. 영광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하세요? 훌륭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보배를 담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요구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세요. 임마누엘의 징조를 구하세요. 그런데 아하스가 아니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왜 나한테 왜 이러세요? 우리는 네?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다이애나 비가 죽었을 때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엘튼 존이 노래했던 노래 제목입니다.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나에게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시고 좀 가주세요. 그리고 고작 한 것은 아수르 왕에게 원조를 청한 것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유다도 같이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대항하자 그랬지만 대항하자는 게 아니죠. 그런 결기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조공 좀 면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동맹을 맺고 묶여지면 아수르 왕이 좀 아수르가 어렵게 생각해서 애들이 그래도 소금도 맞들면 낫대더니 자기들끼리 뭉치니까 어우 무서워. 그래서 그쪽은 가지 말아야 되겠는데 아니면 조공을 면해줘야 되겠는데 뭐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얄팍한 수를. 그러나 아수르가 그러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죠. 아수르의 국운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정복전쟁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력을 다 모아가지고 군대를 모아서 정복전쟁에 힘쓰는 거예요. 디글랏 블레셀이 그랬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던 그 산헤립도 역시 그랬습니다. 18만 대군이 당시에는 그냥 모으면 18만이 될 거다. 18만이 그냥 모아지나요? 거기에 필요한 그 군비와 자금이 어마어마한 거죠. 제국의 위험을 보여야죠. 또 정복해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사기를 올려야 되잖아요. 또 녹봉을 줘야 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 전쟁에 나가는 군대가 국가의 전체가 전력인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예루살렘 정벌에 실패하고 18만이 죽고 나서 아수르가 바로 망해버립니다. 곧바로 망해버리는 거죠. 그만큼 아수르는 전쟁에 모든 것을 걸었는데 그 노른자위, 제국의 핵심 부인 노른자위, 팔레스타인, 그 시리아 지역을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어리석고 아주 바보 같은 짓이죠. 아하스는 그래서 그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고요. 차라리 아수르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원조를 청하고 그들의 동맹은 깨어지고 그리고 디글랏빌레셀 아수르 왕이 이제 동방에 있다가 다시 서방으로 진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메섹이 아수르 병력에게 참패를 당하고 유다는 남쪽으로부터 이제 아수르 왕에게 뭔가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쳐들어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의 믿었을까요? 형제인 유다에게 밑에서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위에서는 아수르에게 침공을 당하니까 사면초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혼란에 빠지고 그들은 이미 안으로는 너무 허약해 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어요. 도덕적인 힘도 없고 불쌍합니다. 그러한 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호세아 선지자는 눈물이 나고 그들을 보면 딱한 것입니다. 외적인 것은 오히려 봐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누구나 어려움은 당하니까. 그러나 내적으로 그들이 곪아있고 내적으로 무너져 있는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사장과 또 왕족들과 이스라엘 족속들 그 대표자들에게 심판이 있으리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단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쇠를 맡긴 사람들이 있고요. 횃불을 불을 밝히라고 맡겨준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의 사명을 받았다고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영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명과 사역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허락하시면 우리가 져야 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일은요, 항상 보면 아쉬워야 합니다. 아쉽지 않으면 섬기는 게 아니죠. 횡포이죠. 청소년 아카데미든 목회자를 향한 교회들을 향한 제자훈련이든 묵상집이든 큐티든 아쉬워야 하죠. 아쉬워야.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아쉽게 가서 구애를 해라. 왜 그래야 되죠? 그래야 되니까죠. 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니까. 네. 세상과 나를 화목하게 해다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죠. 예. 주님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대표자들에 대해서 1절에 보니까 심판이 있으리라.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고 답을 위해 친 그물이 됨이라. 이와 같은 일들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역자가 사륙조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하나님의 소송에 이어서 이제 그 선고의 이유들이 얘기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기의 결혼식을 준비하고 부정한 아내를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시키겠다 하셨는데 왜 또 이런 얘기를 하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체의 계획은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지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명하게 그 의의 기준을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 4절 5절의 이유가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아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행위가 차단벽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차단벽을 치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언행이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말과 행동은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은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차단벽을 만들어줍니다.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다운 신실함이 그 가운데 있지 않는 거죠. 냉소적이고 무정하고 그리고 세상적이고 그리고 거짓되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게 신실함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적인 것이 없는 게 여실히 보이는데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자기도 알아요. 자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떠나 있으면 우리 자신이 먼저 아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는 것을. 말에 덕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데 그 언행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차단벽을 스스로 치고 있는데 그 안에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음란한 마음과 교만입니다. 정욕과 교만이. 음란한 마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대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탕하고 세상 정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속에서 밀어내는 거죠. 여러분도 경험해 봐서 알죠. 그리고 교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바쁘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바쁘다는 말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핑계와 구실이 됩니다. 네. 처음에는 바빠도 아, 예, 제가 요새 조금 바쁜데요. 네,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글쎄요, 다른 사람 찾아보시고 없으면 제가 하죠.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거기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마음이 더 무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좀 바쁜데요. 예, 벌써 정색을 하고 예, 얼굴을 굳히는 거죠. 조금 지나면 이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예. 그리고 카톡을 끊어버린다든지. 예. 다시는 저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예. 저 다른 거 할 거 많거든요. 라고 얘기해버리는 것이죠. 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다 해다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마음이 무정해지는 것입니다. 예, 가정에서 여러분 예, 전부 다 나 바빠요, 공부해요, 시험 봐야 돼요, 나 지금 나가야 되거든, 나 약속 있어, 그러면 가정일은 누가 하나요? 위급한 일이 생기면요. 예, 아 그러길래 좀 조직을 잘 해가지고 분배가 좀 잘 이루어지게 하지. 여보, 당신이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러는데 분배에 실패한 지휘관은 설 자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각자에게 다 잘 맡겨줘서 가정일이 어디 그래요? 그렇죠? 물이 끓고 있으면 갑자기 빨래가 다 되는 법이고요. 그러고 있는데 누가 하필 그날따라 배달 왔다고 배를 누르는 거고요. 그러고 나니까 빨래 널어놨는데 비가 오는 거잖아요. 뭐 집안꼴이 왜 이래? 집안꼴이 아니라 가정일이 원래 그런 거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어린애도 너 가서 빨래 걷어. 너는 가서 저기 가스불을 좀 끄거라. 가스가 아닌가요? 헤르덴가요? 예. 그리고 여보, 당신은 가서 우편물을 좀 받으세요. 그리고 가서 저 앞에 자동차 좀 빼라 그러세요.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만약에 집에서 가게라도 한다면 할 일이 수십 가지죠. 그거 다 해야 되지 뭐예요. 교회가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손 가는 일이 한두 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쁘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일들이 전부 다 마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쁜 사람들의 바쁜 교회가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성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바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원함이 없는 거고요. 무정해지고 그리고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테르민이라는 것은 좋은 말이지만 그러나 핑계도 되죠. 아, 제가 테르민이 있는데요. 오늘 약속이 많은데요. 예, 약속에 따라 사는 것은 분명히 문명인의 특성이고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핑계로 관심이 멀어지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저하고 얘기했나요? 저는 두 달 전에는 얘기가 전해져야 돼요. 유명인들처럼 제 매니저하고 얘기했나요? 제 비서한테 얘기해 주세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사병이죠. 리더병 같은 거죠. 그래서 스케줄에 없는 것은 나는 못해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 리더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리더를 향한 심판이 있을 거예요. 예, 좋은 리더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요. 자발성이 있고 비서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예, CEO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 그들이 자원하고 또 오지랖이 넓고 디테일하고 그리고 자상하고 여러 가지 일들에 배려를 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 할 수 없죠. 그런데 그들이 바쁘다고 말하는 데는 항상 그런 원망이 또 그런 책임 회피가 그리고 그런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쁘다고 말하지 말자. 바쁘다고 말하지 말자. 그냥 오늘 여러 가지 일이 있다 그렇게 말하자. 오늘 움직이는 시간이 좀 많다 그렇게 말하자.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멀티태스킹 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예, 기계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움직이면서 생각하고, 예. 그리고
밥하면서 암송하고 그런 거죠. 멀티캐스팅. 뭐. 운전하면서는 많은 걸 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죠. 겹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 땅을 딛고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살 수 있죠. 그리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가 어디 오는 길에 어디 신방 이 집에 한번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내가 언제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신방을 해야 되면 하나님의 일이면 뭐, 그러다가 감당을 못하는 경우는 많죠. 예.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된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저기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당연히 예. 안 된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예. 못나서 부족해서 예. 그걸 다 못 채울 수는 있지만 안 된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바쁘니까 예. 숨을 안 쉬면 안 바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예. 숨을 안 쉬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숨 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코로나 때 예. 응급실에 갔던 우리 형제 제자반 집사님 얘기했더니 예. 코로나 걸렸는데 나올 동안 초기에 백신 안 맞았을 때 너무 멀쩡해가지고 코로나 걸렸다는 게 미안했대요. 근데 나흘째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앰뷸런스 타고 왔는데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숨만 창피한데요. 그래서 뭐가 창피해? 아니요 제가 아무 기도도 못했고요. 그냥 숨만 쉬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숨을 못 쉬는데 숨 쉬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무슨 다른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숨 쉬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숨을 못 쉬면 숨 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 우리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이 무정해져서 바쁘다고 얘기하고 바빠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러한 것입니다. 또 대표자들의 교만이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 찢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역할 분담.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역할 분담입니다. 조직은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제 얘기는 역할 분담이라는 말 뒤에 숨어있는 그런 자원하지 못하는 마음과 무책임함입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래서 큰 조직이 생명을 잃어가는 데는 그 스피릿이 공유되지 못하고 역할만 나눠질 때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 찬양대 이렇게 붙박이로 나눠질 때 교회는 무정해지는 것이고요. 교회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저기 왔는데 누가 까오니까 휙 바람처럼 지나가고 저 사람 뭐지? 찬양대예요. 뭐 직업이에요 저분은? 글쎄요. 그냥 자기 역할이죠. 제가 저기 와서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찬양대는 비키세요 비키세요 저 지금 빨리 가야 돼요. 교사는요 지나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좀 비켜주세요. 무슨 붙박이 지금 또 누가 가오니까 쑥 지나가 누군가야 돼 담임 목사예요. 비키세요 저 설교하러 가야 돼요. 죄송합니다 자꾸 걸리적거려서. 그러면 새로운 분은 누가 뭐죠? 예 세가족사의 팀이 어디 있을 텐데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잘 저도 언제 얼마 안 돼서 얼마 됐는데 2년 됐는데요. 그럼 오래된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얼마 안 됐다고 생각. 가끔 예배드리기 때문에 잘 되겠어요 교회 공동체가? 네,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명목이 우리는 좀 큰 교회예요. 네. 큰 교회 큰 자라는 수식어 의미가 무능한입니까 아니면 무력한입니까?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찬양대원요 가운 입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도 인사하면서 내려가세요. 자기들끼리 얘기하지 말고요. 자기 요새 어땠어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가 자기들끼리 거기서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 옆 통수에다가도 인사를 하시고 샬롬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교육자들이 주일날 바쁘잖아요. 또 조명에서도 소리가 나니까 막 올라가죠. 올라가면서도
그러고 가시라고. 그리고 지나가는 아이들 보면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야 멋지다. 예, 그런 체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근데 뭐 그것도 안 되면 체라도 해야죠. 예? 예. 서로 관심도 가지고 지나가면서 어, 네 이름이 뭐였지? 맨날 물어봐. 어 그래 미안해. 예. 네가 찬양이니 태양이니 아니면 예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예지예인이 예, 예슬이 누구 중에 하나죠. 그렇게 관심을 서로 가져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붙박이 역할은 없어요. 아, 저는요 세가족 사역팀도 했고 뭣도 했고 뭣도 했는데 요즘은 좀 쉬고 있어요. 그래서요 개점 휴업입니까? 하나님 쉬고 계세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 저는 찬양대하고 뭐하고 두개 하거든요. 그래서 아, 참 죄송하지만 다른 것은 아니죠. 예, 제가 지금 다 보이니까 하는 소리예요. 재정부는 헌금바구니만 들고 가면서 비키세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인사를 하라고요. 계단에 넘어지지 않게만 조심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교역자들이 움직이면서도 인사해라. 여기 뭐 사모님들도 보이네요. 사모님들은 사모님들하고만 인사해요. 예. 친한 몇 사람하고만. 예. 아, 저희는 교회 안에서 역할이 없어요. 왜 역할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제사장들을 보니까 심란합니다. 왕족들을 보니까 심란합니다. 예, 두려워하고 아수르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전전긍긍하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음란한 마음과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예, 외우 내환입니다. 그러지 말자.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할 차단벽을 마음에 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들어가 보면 아는 거예요. 아, 이 집이 잘 되겠구나. 이 집 안에 참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이 벌써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집을 찾을 때 집을 안내했던 그 독일 마클러가 현관의 문을 이렇게 보면서 아, 이 집은 청소를 하는 집이라고. 현관에 보면 발터는 판 있잖아요. 그 밑에 흙하고 이런 게 이만큼 쌓여 있었는데 그 마클러가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게 푸트보 자기 생각이 한 번도 청소하지 않은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몇 년을 살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만큼 흙과 먼지와 이런 것들이 이만큼 이렇게 층이 돼서 지층을 이루고 쌓여 있어요. 한 번도 청소하지 않았을 거다. 예, 그것만 보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면 상황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겠다 그런 거예요. 독일 그 마클러 얘기가 아, 과연 그렇겠구나 그런 것입니다. 마음에 차단벽이 세워져 있어서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니까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주여 내게 회복시키소서. 주님 내 안에서 나를 회복시키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연한 순과 같고 그리고 이제 자라나는 새싹과 같고 그 말은 잘 반응한다 그런 것입니다. 잘 반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갈급한 마음과 사모하는 심령을 갖고 있어서 앉으면 오래된 교회 연로하신 어른들처럼 눈 감고 그래도 그분들이 덕성이 있죠. 물론 예, 연륜이 있고 그러나 무관심해져버린 예, 의자에 앉아서 몸이 비둔화해서 졸고 있는 엘리 제사장처럼 예, 무능하고 무력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은 지가 오래되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태와 피로와 그리고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생명력 없는 존재를 그 비둔하고 그리고 마음은 딱딱해지고 암덩이처럼 그렇게 돼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몸이 민첩하고 표정을 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의 일에 마음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역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됩니다. 아, 미안합니다. 저는 제가 역할이 아니어서요. 우리 교역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 목사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모든 일을 서로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게 전담 사역자입니다. 보고서를 누가 쓰면 다른 사람도 읽어봐야 합니다. 교회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교구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가 다 알아야 하고, 그래봐야 천 몇백 명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나라 살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모습, 그들이 여호와께 정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하리라. 8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 동족 상잔의 수치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몇 가지 대응 방식이 있었어요. 예. 그냥 열방이 망할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자, 예, 그런 낙관적인 생각도 있었고요. 그러지 않고, 예, 이스라엘처럼 유다처럼 어떻게든가 동맹을 맺든지 아수르에게 기대든지 이렇게 저렇게, 예, 방책을 찾아보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선지자들 중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열강이 움직이는, 제국이 움직이는 데 맞서거나 대항하거나 뭐 어떻게든가 눈치를 보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지키면서 흥하든지 망하든지, 예, 그리고 이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하는 일도 있으니 이를 기다리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친구 사대주의자야? 아니면 나라 팔아먹자는 매국노야? 이런 오해가 이리저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이유가 마음과 영적인 중심에 있다고 생각했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심판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바벨론이 우리를 해롭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니 인정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예레미야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세상의 무슨 영적인 원수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다. 예, 제가 돈의 루트와 바이러스의 루트는 같다. 예, 돈 벌려고 비행기 타고 또 우리가 좋은 데 가려고 여행 다니고 그러지 않으면 바이러스는 확산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 그렇게 의료시설이 열악한데도 그래서 접종률이 1%, 2%밖에 안 돼요. 아직도 그래요. 그런데도 신기할 정도로 아프리카에서 확산이 안 됐어요. 뭐 제가 분명히 알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돌아다니기 때문이에요. 그 지역 안에 있지만요, 이렇게 교류가 많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원래가 부족 단위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외로 돌아다니고 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산이 안 되고, 또 그들에게는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적이 늘 옆에 있어요. 그게 말라리아죠, 말라리아. 말라리아는 아직도 치사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근데 서구는 말라리아가 없기 때문에 말라리아 모기만 없으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말라리아로 얼마나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 그래서 말라리아가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말라리아 약이 있으니까, 뭐 약이 있으니까가 아니라 말라리아 모기가 없으니까 걱정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아프리카는 말라리아가 있잖아요. 말라리아 모기가 있고요. 약이 있지만 치사율이 여전히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확산이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 바이러스에 대해서 야, 세상이 힘들어졌다, 살기 어렵다,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렇게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 확산해서 팬데믹이 되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만든 것은 우리예요. 예, 우리 인류가 경제를 블록화하고 그리고 세계를 세계화하고, 예, 그러면서 우리가 살기 좋은 우리의 세상을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 희생자가 필요하죠. 로마가 되기 위해서 희생자가 필요했죠. 그래서 로마는 로마의 평화를 얘기했지만 경제적인 통일을 이루고 제국을 하나로
법률로 세우려고 했지만 말이죠. 로마의 그 세계의 언덕이,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복전쟁을 끊임없이 해서 그 로마를 먹여 살리는 조공을 갖다 바치고 먹여 살리는 희생자들이 항상 필요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뭐 요즘 교육제도가 이렇다, 뭐 경제적인 현실이 어떻다. 그렇죠. 우리는 그걸 참아내야 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12절에 보니까 이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예. 하나님이 자기를 좀에게 비유하세요. 좀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썩게 만드는, 예, 퇴비나 이런 것을 썩게 만드는 그런 약품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죠. 너희들 안에 썩은 것을 아주 확 썩여 버리겠다 그런 것입니다. 예. 좀이 먹어서 이제는 더 이상 쓸 수 없게 하겠다. 그래야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자기의 상처를 깨닫지 않겠느냐. 나는 에브라임에게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젊은 사자, 숫사자는요, 배가 고프면 참지를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 코끼리 목이라도 물고 높은 길이 내려가도 뛰어올라서 목을 무는 게 젊은 사자죠. 어떤 식을, 어떤 희생을 치르면서라도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흉맹한 사자에 하나님은 자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목을 움켜쥘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패스트가 오고 역병이 돌 때 그들이 마태 순환곡을, 또 예수님의 그 순환 연극을 하고 그랬던 것은요, 비가 안 오니까 기우제를 지내는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저는 아하, 세상이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뭔가가 그럴 때 사람들이 거기에 의지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맞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 앞에 돌아갈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그것은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지는 자가 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의 목적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바쁘다는 말 하지 말기. 예. 어려운 일에 대해서 세상 원망하지 말기. 예. 원인은 항상 안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주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 바쁘다는 말은 무정한 말이 되는 것이고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집니다. 한마음 성도는 열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꼬여 있을 때도 해야 합니다. 주님이 필요한 은혜는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성도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기도하면 돼요, 걱정 마세요. 이 기독군 권사님들, 우리 어머니 세대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뭐든지 다 될 것처럼 말했습니다. 보면은요, 살림은 별것 없고 집안에 자기 코도 석자예요. 그런데도 항상 우는 낯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야죠. 우리가 하면 돼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100명을 식사하는 것도요, 얘기만 해주세요. 그러면 100명이면 견적 금방 나오고요. 그 젊은 사람 하나 붙여주세요. 시장 한번 보고 나면요, 100명 그 자리에서 먹였습니다. 다 됐어요. 그래서 저분은 집에서 만임인가? 아니죠. 집에 병든 이도 있고 할 일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마음으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